안녕하세요. 인문채널 위해 천만입니다. 네, 조현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슈퍼스타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슈퍼스타가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스타 하면 MLB에 처음 진출했던 박찬호. 박찬호. 예. 그리고 LPGA의 박세리. 박세리. 예.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박세리 선수가 상당히 언론에서 주목받던 이유가 그때 97년도 IMF 때 인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양희은의 노래가 나오면서 그 다리 걷고 속에 들어가서 어프로치 했던 그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97-8년 외환위기 갖고 힘든 시기에 이제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참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최근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몸값을 보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운동선수 다 연예인들이 수입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수입의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 없으세요? 부럽죠. 돈 좋아하니까. 인기 가수들의 출연료가 보통 요즘 해당 뭐 천만 원도 넘고 뭐.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에 시장이 커졌으니까 예전처럼 국내 시장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니까. 사실 뭐 옛날에는 96년도 5년도 그때 김건모, 신승훈 그때 그 가수들은 요즘 같은 마케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앨범 팔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워낙 여러 경로에서 수입이 있으니까 정말 대스타들은 수입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보면은 그렇게 대스타들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모 이제 벌고 있고 그런 현상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산업들이 몇몇이 있죠. 근데 그런 산업들은 뭐냐면은 주로 인기, 관심 이게 결국 돈하고 직결될 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그 부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도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명품 브랜드가 들어간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것도 분명히 인기가 많은 게 당연히 비싸긴 한데 그 비싼 정도하고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격차를 비교해 보면은 상품 시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연예인은 뭐 한 달에 뭐 50만 원도 못 버는 20만 원, 30만 원, 대리운전까지 한다고 하고 뭐. 근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뭐 경제학적인 연구도 많이 있나요, 이게? 예, 이게 사실 이제 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제일 잘 정리한 게 1981년, 벌써 뭐 40년 전 얘기죠. 쇼린 로젠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 로젠의 그 이코노믹 오브 슈퍼스타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슈퍼스타의 경제학이죠. 근데 이 논문 외에도 물론 연구는 많이 있는데 가장 이제 논문을 보면 가장 수학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막연한 논의들을 갖다가 수학적 모델링을 써가지고 제일 정교하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델이 이제 이 논문이 기초가 돼서 그 이후에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논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절대 추천은 안 합니다. 일단은 수학적으로 좀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워낙 높고 이거는 이제 전공자들이 보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런 논문을 보고서 괜히 그거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문채널 구독자분들은 또 나름 또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 이거 가서 또 한번 찾아보고서요. 남들한테 가서 아 난 이런 거 봤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본다고 자랑만 하지 절대로 그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마십시오. 너 이거 알아? 그래서 쇼인 로젠 알아? 슈퍼스타 경제학 논문 쓴 사람. 근데 그 논문에서 나온 것 중에 이게 슈퍼스타 경제가 나오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성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 개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대체 불가능성. 어떤 뭐 공연을 하는데 가수가 뭐 BTS가 온다 그러는데 BTS가 안 오고 BTS랑 옷을 똑같이 차려입고 짝퉁이고 CTS가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머니 이제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디너쇼에 나훈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대체가 안 돼요.
이제 물론 다른 상품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가 여기 저게 이거 쓰고 저희가 항상 음향으로다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자, 이 마이크보다 약간 질이 떨어져도 그건 약간 질이 떨어지는 정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BTS 대신에 CTS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이 아니죠. CT 가격 차이가. 예. 네, 이건 정말 큰다는 거잖아요. CT 찍으러 오는 거죠. CTS.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건 이렇게 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개 생산 비용이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BTS의 그 음악이 이제 음원을 요새 많이 다운로드 받죠. CD나 DVD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데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고 하는데 그러면은 생산량이 처음에 100개, 20개, 30개 넘어갈 때 과연 생산 비용이 드느냐? 별로 안 들죠. 근데 이제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뭐 여성분들 좋아하는 뭐 에르메스라든지 뭐 이런 그 브랜드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는 생산량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위로 뛰게 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슈퍼스타 경제학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같은 원리긴 해요. 가장 인기 있는 게 가장 비싸고 가장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잠재 수요가 높은 거긴 하지만 그 격차가 여기 슈퍼스타 경제학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제일 가장 그 최상위 제품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거의 밑에서 바닥으로 오다가 이쪽으로는 확 꺾어 올라가죠. 하지만 다른 거,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뭐 중저값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분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한 개 생산 비용이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생계 생산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갖다가 제가 우리 집에서 본다고 해서 그 미국에서만 중계하는 거랑 한국에서 중계한다고 해서 정말로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야 이거 한국에서 보는 거니까 더 힘드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생산 비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그 대체 불가능성하고 한계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여기서 이제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명품 얘기하니까 또 슈퍼스타가 상당히 개연성 높잖아요. 항상 그 슈퍼스타들은 명품을 이렇게 나오고 사지만, 나오면 네. 매부 나왔다 그러면 막 줄 서서 그거 막 근데 그거는 뭐 이 내용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물론 뭐 슈퍼스타하고 명품하고 저 세 번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네. 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로 네. 운동선,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하고 연예인이 그쵸.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있어요. 어떤 게냐면 온라인 강의에서 큰 히트를 치는 사람. 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긴 유튜버도 네. 연예인이랑 비슷한데 또 하나는 앞에 노혜경 교수님 계시지만 출판 시장, 대학교 교과서, 스타 이 교수 하나가 만들어낸 텍스북이 전 세계에서 다 팔리거든요. 대학교 교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수준도 있어야 되고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출판 시장에서 이게 잘 팔리는 것들은 꼭 수준이 높다기보다도 이제 그 지명도라든지 작가의 지명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런 출판 시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 생산 비용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많이 만든다 그래도 인쇄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슈퍼스타 경제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슈퍼스타 경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로 어떤 쪽에서 나타난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그 로젠 교수의 논문에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조인트 컨섬션하고 퍼펙트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조인트 컨섬션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같이 써도 그 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 비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 중계를 본다고 해서 옆집에서 야구 중계 보는 거에 방해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명품하고는 이게 달라요. 아까 음원 같은 경우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옆집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명품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사가지고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이게 많이 사게 되면은 다른 데로 나올 물량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명품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그 그냥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공급량을 확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슈퍼스타 경제학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재능이 있으면은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생산량과 가격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슈퍼스타 경제학에서는. 근데 일반,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그렇죠. 뭐 명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하고 가격이 동시에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 얘기도 하는데 그림 같은 경우가 화가들 보면은 정말 유명 몇몇 작가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슈퍼스타 경제학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림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림은 그렇다고 해서 이 화가가 그림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막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 원본은 하나죠. 카피본은 뭐 그렇게 네. 카피본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 진품 원본 자체에는 슈퍼스타 경제학에 적용되기가 어렵죠. 박사님 그거 아세요? 혹시 그림 얘기가 아 우리 박사 저희 박사님께서 되게 미술사도 되게 상당히 되게 높은 수준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조인트 컨셉션하고 퍼펙트 듀플리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면서 듀플리케이션이라는 거 퍼펙트 듀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생산 비용하고 네.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요새 왜 KBO 리그가 미국으로 중계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KBO 리그 운영 자체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게 카메라 아니 KBO에서 무슨 비용이 더 발생해요. 우리 그냥 야구 하는 거고. 아 우리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보면 이제 중계권료 내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안 든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KBO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동시에 소비가 가능하고 소비가 추가돼도 품질 하락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 경우에 이제 않는다는 게 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쏠림 현상은 더 커지고 기술 발전이 되면서 듀플리케이션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옛날에는 왜 저런 거 있잖아요. 공연을 보려면은 직접 가서 들었어야 됐죠. 1700년대 뭐 이럴 때는, 1600년대 이럴 때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 뭐 레코드판이 나오고 아, CD가 그렇죠. 나오고 네.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영상도 DVD VR 뭐 여러 가지가 네. 더 나오고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몇몇 스타들한테 더 말하자면은 그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는 내가 최고야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라는 게 글로벌화가 돼버려가지고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비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 것인가요? 응?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리고 ICT 발전 설명하신 것처럼 예. ICT 발전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더 가속화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예인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해외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한류 스타라는 개념이 생긴 다음에 그렇죠 한류 예 아주 그 정말 최상위급의 그 연예인들은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는데 그 밑에 해외 한류 스타가 되지 못한 연예인들의 수입은 큰 차이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갈수록 부의 편차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예 네. 보통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점점 더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외가 된다기보다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소외가 물론 이제 상대적인 차이는 커지죠. 격차는 커지는데 대신에 시장 자체가 전체로 커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을 즐기거나 아니면 스포츠 같은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돼 있고 거기다 쓸 수 있는 소비량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최고의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하는 걸 갖다가 많이 보게 되니까 즐길 수 있는 품질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럼 슈퍼스타급 선수만 돈을 더 받냐?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 아래급에 있는 선수들도 연봉은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요. 단지 격차가 슈퍼스타급인 선수들이 더 많이 그렇죠. 올라갔다 뿐이죠. 네, 예.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즐길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정말로 세계 최고의 연주자,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그 경기하는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로 돈이 아주 많은 귀족들이나 정말 최고 그렇죠. 부자들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일반 대중들, 서민층한테까지도 충분히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회가 오히려 더 상당히 풍요로워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풍요로워졌죠. 예. 그럼 그래도 그 분야 종사들의 빈부 격차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늘어나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싫으면 이제 그거 안 하면 되죠. 네. 딴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 하면은 그 슈퍼스타 경제학이 적용 안 되는 그쪽 일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괜히 그거 하면서 왜 쟤는 더 받냐 이러지 말고 딴 일 하세요. 그냥. 현실 속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조금 따뜻한 메시지 하나 주세요. 유명한 박사님한테 늘 배운 거 현실은 아픈 거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슈퍼스타 네. 경제가 적용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유튜브 보면요, 제가 자료 조사해 왔는데 이게 이제 2006년 기준으로 보면은 유튜브 상위 3% 채널이 시장 상위 3% 채널의 시장 점유율이 64%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2016년이 됐을 때 유튜브 시장에서 상위 3%가 차지하는 그 시장 점유율이 90%로 상승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위 90%에 해당하는 유튜브고, 그러니까 이 상위 3%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긁어모으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불행해 보이지만 나머지 하위 90%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절대 수입이 줄었냐 하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아졌고 유튜브 시장 자체가 네. 워낙 커진 거죠. 네, 그럼 연예인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좀 분야마다 다른데 먼저 네. 연기자를 보면요. 2016년 네. 연예인 수입 신고 현황 네.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연기자가 그 소득 상위 1%가 연간 20억을 벌어요. 근데 반면에 하위 90%는 연간 620만 원입니다. 나네. 50만 원 채 안 되는 거예요. 네. 5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한 달에. 전에. 네. 그다음에 가수는 상위 1%가 42억. 그러니까 연기자보다 더 높죠. 근데 하위 90%는 870만 원입니다. 네, 임영원 박사님보다 조금 높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했어. 네. 그다음 모델은 상위 1%가 이제 여기가 82명인데. 모델은 친구. 네. 상위 1%도 5억 4,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위 90% 보면요. 이게 연평균 27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네. 없고 다른 거 하면서 부업으로 그렇죠. 이제 한다고. 편의점 알바 막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연기자들 보면요, 중견 탤런트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얼굴 알고 뭐 이런 사람들도 1년 소득이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 부업을 하죠. 그걸로다가는 못 살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이 돈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어쨌든 이게 연기자들이 예,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슈퍼스타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 연예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연예인들 평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할 수 없죠. 화려함 속에 어두움을 예.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유튜버들도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 좀 버나 보다 그러지만 저희는 한 푼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 끝나고 저희 끝나 김밥 한 줄 봤습니다. 보상으로. 사실 저 두 분은 돈을 내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스포츠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쪽에서 보면요. 이제 그림이 나갈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평균 타수를 보면은 1위부터 100위까지 놓고 볼 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68.5에서 71.5 한 3타 차이에서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1위하고 100위하고 이렇게 보면은 완만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크진 않은 거죠. 근데 상금 수익을 보면은 1등하고 100등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100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1등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네. 정말로 미세한 실력 차이. 상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실력 차이가 이렇게 큰 상금의 격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골프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나 뭐 농구 다 마찬가지겠죠. 권투도 그렇고요. 골프를 한번 PGA 작년도 보면요. 1등이 저스틴 토마스. 예. 이 사람 평균 타수가 68.3인데 이게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받고 있어요. 2등이 임성재.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임성재 선수인데 예. 에버리지가 69.2거든요. 그러니까 69.2 타를 치는데 이 사람도 1,300. 1억 3,600. 예, 굉장히 많은 액수죠. 달러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예, 1억 3,600만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100위쯤 내려가 보면요. 100위쯤 내려가네. 예, 상금을 보세요. 뭐 57만 6천, 뭐 그다음에 99위가 100만, 98위도 한 170만, 너무 갭이 크네요. 100만에서 200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타수가 뭐 80, 90 장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평균 타수를 보면은 71, 뭐 69, 70 다 7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68을 69에서 70으로 넘어오는 그게. 순간에 받는 게 뭐 1억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명품 만드는 거랑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명품 만드는 사람 탑 100 이런 식으로 상위에 속하는 사람을 뽑아놨을 때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생산량이라는 게 정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스틴 토마스의 플레이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하고 임성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의 플레이를 모두 다 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모두에게 보여줘요. 이게 중계를 TV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네.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시고요. 항상 직장에서, 가정 내에서, 삶의 현장에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